네? 복수를 위해서 오화준을 이용하라고요? 그래. 제왕그룹 내에서 그 문화의 가장 큰 적은 오화준이야. 적의 적은 때로는 동지가 될수 있지. 그때를 대비해서 포석을 깔아두자는 거지. 그렇긴 하지만 오화준이 금부사장의 적수가 될 만한 그릇인지 잘 모르겠네요. 조건은 충분해. 제왕그룹의 적통이니까. 복수의 이용 가치가 있다면 오화준을 네가 그 문화의 적수로 만들면 되지. 그것도 전략이다. 생각해 볼게요. 지금 오화준 전무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. 아가씨를 만나겠답니다. 저를요? 오, 숨어있는 뭉친 근육까지 쏙쏙 다 풀리네. 거기서 뭐예요? 아니, 어제 맞은 데가 하도 쑤셔서 몸 좀 풀었지. 나 왜 보자고 했어요? 이제 사과하시지. 무슨 사과요? 아니, 내 신분도 밝혀졌고 그럼 왜 풀린 거 아니야? 지금 그거 따지러 왔어요? 아니야. 그럴 리도 없어. 나 절대 아니야. 암튼 오해는 풀렸잖아. 그쪽이 상습범이라고 인정했거든요? 내가? 내가 언제? 너 상습범이지? 아니 그건 내가 잠시 멘탈이 나가서 이 말이 헛 나온 거야. 그래, 그런 거야. 솔직하게 말해요.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? 아니 그러니까. 아니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오해를 풀어줘야 할머니한테 차키를 받으실 걸랑. 그래서 내가 사과한다고. 뭐 이런 한심한 인간이 다 있어. 그런 이유라면 더 사과 안 받아요. 와! 와! 사과를 안 받아? 누가 사과한대? 아니지. 사과는 내가 받으랬지. 내가 안 받아! 사과를 한 트럭조도 안 받아! 아! 씨. 아! 내 차키! 아! 진짜. 아! 와! 와! 적반하장! 사과 받으러 갔는데 사과를 하래? 와, 말렸어. 사람 멘탈 나가게 하는 기술이 완전 꾼이야, 꾼! 너 나 좋아하지? 어? 아. 그걸 잘못 듣냐고. 아, 왜 그 타이밍에 심쿵해서리. 아, 쪽팔려. 아, 정말.